네, 오늘 같이 올라가는 장 속에서도 빠지는 종목들 왜 빠지나 궁금하실 거예요.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볼게요. 첫 번째 종목 어떤 것부터 볼까요? 네, 우선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예. 오늘 좀 빠지는 종목들 보게 되면 대부분 추세적인 하락, 그러니까 테마주 성격의 그런 종목들 외에는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최근에 주가 상승에 따른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오늘 첫 번째로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다가 오늘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이틀 연속 상승에 따른 그런 단기적인 좀 조정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2차전지 그리고 예.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 테이프를 이제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. 지금 2차전지 시장이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LG화학을 통해서 이제 테슬라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로 인해서 지금 고속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2차전지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한 44%대의 지금 고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. 지금 고객사의 지금 공격적인 증설 계획에 따라서 향후 이제 추가적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뭐 테이펙스도 지금 캐파를 계속해서 지금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형과 이익 성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스타벅스의 이제 종이 빨대를 이제 납품하는 또 회사로도 또 유명한데요. 예. 지금 향후에 지금 물론 이제 올해 원래 6월부터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 되었지만 이게 이제 12월 하반기로 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. 그렇지만 결국에는 대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러한 친환경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 친환경 제품 라인업 확대로 인한 추가적인 또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추가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. 지금 현재 1.4%대 낙폭입니다. 손절 라인 목표가 어떻게 잡고 갈까요? 네,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뭐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연속 상승에 따른 좀 조정 예. 국면으로 보여주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5월, 6월 두 달 동안 이제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로는 오늘 한 저점 라인 정도라고 할 수 있나? 6만 5천 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목표 주가는 주가 하락하기 이전 수준인 한 8만 원대,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에 52주 신저가가 6만 1,300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예. 6만 1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좀 손절 라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6만 6,500원 흐름인데요. 매수가 6만 5천 원, 목표가는 8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하시죠. 네, CJ 프레시웨이입니다. 뭐 이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왔는데 오늘 한 1%대 낙폭입니다. 네, 뭐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표적인 이제 시장 대비해서 크게 좀 아웃퍼포먼 그러한 좀 종목 중에 하나죠. 올해 뭐 연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2만 원대에서 최근에 한 4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한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한 이유는 CJ 프레시웨이 같은 이런 식자재 유통 업체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피해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단체 급식이라든지 또 이제 외식 이런 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았었는데요. 그로 인해서 지난 2020년에 코로나 당시에는 이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이제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이제 과거 수준으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러한 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진행이 되고 뭐 예. 단체 급식이라든지 또 이제 여가 활동 또 외식이 또 많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과 함께 지금 외식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지금 그동안 이제 코로나 당시에 크게 조금
좀 위축이 되면서 이제 비용 절감과 함께 이제 영업 마진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좀 국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또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조정 시 매수하자. 그럼 목표가 증권가에서는 오늘 뭐 하이투자 증권은 5만 2천원까지 올리기도 했어요. 며칠 전에 나온 리포트에서요.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? 네, 우선 목표 주가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예.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어제 이제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제도 한 3만 6천 원대에서 주가가 이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기술적으로 예. 봤을 때도 지금 중기 이평선인 121 이평선 부근에 좀 지지력이 확인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만 5천 원 정도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즉 121 이평선이 완전하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좀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CJ 프레시웨이까지 들어봤고요. 마지막 종목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농심입니다. 농심은 왜 빠지나요? 그래도 지금 뭐 약보합권이네요. 예. 네, 뭐 농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. 아시다시피 지난 5월 이후부터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. 올해 연초에 거의 뭐 주가 정점을 기점으로 해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한 이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표적인 또 피해 업종으로 좀 분리가 되면서 농심 같은 경우에도 뭐 밀이라든지 뭐 팜유라든지 이러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원가 부담이 좀 높아지면서 이러한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주가에는 반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현재 국내외 지금 라면과 뭐 스낵 이러한 전 부분에서 지금 매출은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. 최근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한 상황에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상당히 마진 폭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역시도 좀 크게 좀 반등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원가 부담에 대한 악재 요인이 충분히 반영이 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한 28만 5천 원 선 오늘 한 저점 부근에서 예. 매수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목표 주가로는 지금 주가 하락하기 이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34만 원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52주 뭐 신저가 라인이 한 26만 2,500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26만 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에 좀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네요. 28만 8천 원인데요. 목표가 34만 원, 손절 라인 26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